그 세계에 지금 전부 다 노인들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있잖아. 노인들은 전부 다 우리가 퇴직하면은 전부 다 이제 뭐그 고령으로 친다 이거. 퇴직하면 이제부터 시작인데, 연구하고 사회 필요한 일을 해주고 사회 어른이잖아. 어른이 이 사회를 가르치고 이끄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어른을 무시할까? 존중하고 존경하고 모시지. 왜? 어른이 우리한테 필요 없으니까. 아, 지금 무시하는 거. 어른이 우리한테 필요하면 무시 안 해요, 절대로. 선생님 어른 맞잖아. 근데 필요한 일을 하니까 안 무시당하잖아. 어른이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해야 무시당하지 않아요. 존경받지.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 세계에 필요한 일을 세계에 존경받는 거야. 근데 퇴직자는 또 이렇게 하지만, 난 이제 어른들, 이제 그 사회에 이제 나오신 분들을 사회부모 클럽 같은 거를 일으키면 전부 다 여기 회원들로 들어와갖고, 이제 전부 다 여기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 연구소가 막 마련된다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크게 딱 놓으면은, 대한민국 사회미래연구소거든. 그 미래연구소에서 이 분야를 연구하고, 이 분야를 연구하고, 그렇게 연구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지. 그럼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상근하면서 연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연구하면서 코드를 꼽아갖고 같이 할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코드 꼽아 같이 할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 부모들이 이 사회를 연구해서 사회를 바르게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사회 부모 클럽 안에서 법인이 자꾸 생기는 거야, 진짜. 사단법인이 생기고, 이 문제를 연구하는 부서가 생기고, 요 문제 연구하고, 이 안에서 다 돼요. 되면은 나중에 그 정부에서 어떤 부처들이 필요한 아젠다를 지금 여기서 다 꺼내준다는 얘기거든. 근데 요런 연구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뭐, 근데 그 연구하면서 이제 그, 이제 저 아동 연구하고, 무슨 뭐 사회 연구할 게좀 많아. 결혼하는데 필요한 수업, 이런 거 연구,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교육용으로 꺼내고, 초년병들 이렇게 사회에 나오면, 어떤 생각으로 사회를 접근하는 이런 연구도 꺼내고, 뭐, 참, 이런 교육이 지금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지. 교육이 없으니까. 그게 홍익 인간 교육인데, 사회 교육이거든. 이제 요런 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직장 같은 데서 지금 일어나는 이것도 지금 잘 콘텐츠를 잡으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봐봐. 직장에 있으면요, 그 정도 퇴직할 때쯤 되면요, 그 밑에 부하들 있잖아요. 뭐 사장 퇴직도 있고, 뭐 부장 퇴직도 있고, 뭐다 있잖아요. 간부들 퇴직도 퇴직할 때 되면은 퇴직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딱 나가면 탁. 사장님 오십니까? 아, 부장님 오세요. 인사 듣던 사람들이잖아. 근데 퇴직 딱 하니까 인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한 줄 알아요? 이거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앞 앞이 말 못하는데 뭐가 허한지 허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골프장을 가. 골프장 가면 어떻게 되냐? 캐디가, 아이고, 사장님 오십니까? 내한테 인사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가. 그 골프장이 미치는 게 골프 때문에 미친 게 아니에요. 그 속성을 들다 보면. 내한테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 거의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 근데 일식집에 가면 일식집에 무릎 굽히는 데만 가. 저 어디 식당에 가는데 무릎도 안 굽히고, 아, 퇴직했죠? 이거, 인자는 뭐, 이게 실업이네요? 뭐, 이게 삼. 그저 둘다안 가는 거야. 그래서 고급집에 가고, 호텔에 가고, 그런 데 가는 이유가, 거기 가면 깍듯이 인사를 하거든. 나는 인사 받던 사람이거든. 근데 퇴직하고 나서 인사하는 데만 찾아가. 인사 내한테 잘하는데. 그렇긴 해. 골프장이고, 그런 데고, 이런 데만 가는 거지. 할 일은 없어도. 안 그러면은 완전 저거 와. 무슨, 그 우울해지는 병 그거. 우울증. 따가우게 돼가 있다니까. 많은 부하들한테 대접받다가. 대접하는 놈 하나도 없고, 어디 가도 인사하는 놈 하나도 없고. 누구 뭐라 하면 달라들기나 하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음식점 그런 데 자꾸 갈락하고, 집에서도 인사 더럽게 안 하거든. 뭐 아들도 들어오면, 아빠 하세요. 뭐 그런 지방이 또 가쁘고, 와서요 소리도 안 해, 지금 그 정도 되면. 그렇게
서비스업을 찾아가는 게 인사 잘하는 데를 가. 그래갖고 갈 데가 하도 없으면은 그 기생집이라도 가야 돼. 가면 막, 아이고, 사장님 오십니까? 좀 부장도 사장이고, 그건 다 사장이니까. 그냥 막, 높이 주고 막, 막 이렇게 하니까 가가지고 뭐 돈 막 쓰는 거지. 지금 이 사회가, 이게 희한한 사회거든, 지금 이게. 그걸 속성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이제 퇴직자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회 어른들이 이제 이 사회 부모 클럽이 일어나면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오면 여기서 퇴직자들도 퇴직자들 언제부터 그 사람들 공부시키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거 가닥 다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퇴직하기 전부터 관리를 해야 돼. 직장이 있을 때도. 그래갖고 여기서 필요한 공부도 그쪽이 셀렉 해주고 막 이렇게 우리 회원들이니까.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니까. 우리, 그, 사회 부모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한 가족이니까. 거기에다가 막 어떤 급수 같으면 급수에 필요한 공부, 이런 걸 막 이렇게 해주고, 뭐 그쪽에서 또 공부해갖고 잘 되게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사회 나올 때는 준비하게 해주고, 그런 게 이제 뭐 그 직장에 있을 때 못했던 거, 뭐 이렇게 학위 같은 거 다 따가 나오게 만들고, 어른 되면 전부 다 그 학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거든. 그럼 실업자가 안 되죠. 이게 실업자를 내게끔 안 돼가 있는 사회인데 지금 실업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교육을 못 받았고 준비가 안 된 거야. 하게끔 또 다 돼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뭐 40, 50대 되잖아. 전부 다 전문가로 다 변한다니까? 근데 전문가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박사학위 따게끔 다 돼 있어, 그거. 그런 걸 준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회를 이제 만지는 연구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게 복지사회예요. 복지사회는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 있으면 복지가 끝나는 거예요. 이 사회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여라는 거죠. 그럼 복지가 끝나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회원들 중에서 나중에 조금 잘못 살든 어떻게 했든 간에 뭐 아프고 힘들어서 뭐 이런 거 사회 활동 못 하고 뭐 이런 거 연구 못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전부 다 그 사람 다 관리돼요. 박사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 여기서 연구원이 되는 거지. 사회 미래 연구소. 이렇게 사회 부모 클럽 안에 사회 미래 연구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각 분야의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사람이 모여야 연구원이 되지.